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벤자민 윌컨슨 세미컨덕터의 CEO로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한국 최초로 반도체 회로 설계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즘 한참 붕 뜨고 있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이죠. 예. 결국은 지금 이제 한국의 현재 사전투표 조작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화웨이와 관련됐고 선관위 유무선 통신망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웨이를 의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LG U+ 문제도 거론하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LG U+는 LTE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한국에서요. 그런데 그 LG가 그러니까 럭키 금성 자체가 반도체도 한번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지 않고 망했어요. 근데 LG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쪽을 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하드웨어 오리엔티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칩을 설계하는 데가 있고, 소프트웨어 하는 데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대충만 들어가지고 빨리 일일이 재고 그냥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깊게 보는 그런 눈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금 선거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이게 국가 안보에도 관계가 되는 건데 당연하죠. 그것을 생각 안 하고 화웨이 제품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전부 다 크레임이 들어왔죠. 화웨이 제품에 폴란드에서 스파이지 됐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아예 소프트웨어 컬처만 있는 회사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할 때 우방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중국몽에 붙어가지고 싸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안보에는 관계없이 채택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지난해 6월 무렵에 상당히 한국이 시끄러웠거든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대출시킬 때니까.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화웨이의 시스템을 써서 안 된다. 그 당시 해리 해리스, 미국 무부, 미 국방부가 다 주의 경고를 했고, 또 해리 해리스 대사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나 두번 정도 아예 탁 꼽아가지고 LG U+한테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지금 1년 만에 또큰그 화웨이 때문에 너무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걸왜 화웨이 그 시스템을 2013년부터 도입했다는데,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까?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소프트웨어 하는 그 문화에 있는 회사는 하드웨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된다니까 한것 같은데 만약에 하드웨어를 좀 아는 사람이면 아 이걸 백도어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할 텐데 그랬으면 LG에다가 그러니까 화웨이에다 주지 않고 차라리 삼성한테 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그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에다가 주면서 한국의 보안을 생각 안 하고 그것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의 회사의 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그 문제가 한참 그 화웨이의 5G 관련된 그 시스템 서버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언론을 쭉 추적해 보니까 미국에는 상원위원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행정부보다 상원위원들이 경고를 해가지고 한국에도 편지도 보냈어요. 화웨이 제품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착하게 정치하는 사람도 알고 있구나. 그런 그렇죠. 판단을 했거든요. 전문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 하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인상적인 게 한국에서 대기업을 하면은 예. 돈만 챙기면 안 되고 예.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 문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근데 그 2013년이면 훨씬 전에 미 상원위원들이 예. 다 그 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고 이미 화웨이 초기에 5G를 도입할 때 이미 경고를 했더군요. 그렇죠. 편지를 가지고. 예. 그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 중국을 가던 길에 한국을 들렀던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은 정말 LG그룹 차원에서 뿐만 아니고 LG유플러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주겠냐, 이런 문제가. 그럼 이걸 선거면은 단 국방 문제는 없겠냐. 아, 그게 또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제품을 쓰게 되면요. 그게 그 한 도시를 갖다가 다 감시하는 감시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중국에서 그 중국 그 국민들을 갖다가 일일이 얼굴까지 다 감시해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AI까지 써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을 그렇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인권이 유린이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당시에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 당시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고 장소에 이상철 씨가 있었거든요. 예. 그 장관직을 수행했고 예. 그 정도 안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작년 때 엄청나게 격려했거든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 이야기야. 그것은 뭔가 리베이스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LG유플러스를 물러난 다음에 짧지만 예. 화웨이의 고문으로 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한국의 국가의 예. 통신부 장관도 지내고 예. 가장 큰 대기업에서 그런 시스템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사람이 마치자마자 바로 화웨이의 고문을 가니까 그걸 오해 안 하겠냐 이야기죠. 다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 그게 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우리 한국에다가 시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다 동조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고문으로 쓸 수밖에. 그런데 갔다 고문을 갔는데 이제 네. 뭐 얼마 안 쓰고.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필요한 정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토사구팽 되는 거죠. 조슈아 씨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있죠. 네네. 이제 어제 그 보여주신 그 일종의 비례대표 개표함. 네. 네. 그 이제 개표 장소가 쭉 있고 그래서 네네. 이제 정보가 화웨이 전용선을 통해 가지고 네. 별도의 서버를 가고 또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가는 그 해로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네.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 함께 줄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일단 네.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을 했잖아요. 네. 단독 입찰을 했으면 내 개념은 네네. IT 관련된 단독 입찰을 했으면 뭐 예를 700억이다, 800억이다 이렇게 주면은 그 안에 시스템은 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개표기, 개수기는 뭘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LG유플러스 도급 받은 원청 원 발주자가 다 주는 거죠. 네. 네. 통상 경우가 어떻습니까? 보통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쪽 그 공학 분야 그리고 이제 뭐 무선 통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잘 모르는 자영업이라서요.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네, 네. 그게 이제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그 이렇게 그 뭐 IT 분야도 설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설계자가 있는데 그 설계자가 보낸 이메일 내에서 그런 가상 화웨이 시스템, 네, 그거하고 어제 밝힌 거하고 네.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IT 분야의 대기업하고 그다음 공공기관에 이제 발주를 받으면은 구체적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일종 미장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일종의 건축가 IT 건축가 같은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사전 선거 조작건이
이런 구도화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 도면을 그래 보내줬는데 1번, 2번, 3번, 3번 공병호 TV에서 방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 종류의 그걸 아키텍처랍니까? 그렇죠. 아키텍처를 하면 누가 설계 도면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개수기를 통과한 그런 정보는 어떤 라인을 통해 가지고 화웨이의 어떤 뭐 관련된 서버에 들어가고 거기서 적당한 정도의 마사지를 거쳐 가지고 뭐 어디로 그거 전체 누가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LG U+ 쪽이냐? 아니면 LG U+ 1차 협력업체에 산 거냐? 아니면은 화웨이 산 거냐? 저는... LG U+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사 예. 그러니까 분명히 밴드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누가 했을 것 같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하드웨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에 예. 턴키 베이스로 줬을 겁니다. 왜냐, 통째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그런 개념이 됐을 겁니다. 그럼 퉁치기 해볼게요. 예, 퉁치기 했겠죠. 우리 받아가지고 마진 남기고, 뭐 한 500억 정도 주고, 거기에서 서버하고 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서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앞으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설계도를 누가 그렸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턴키 베이스로 해서 턴키 베이스로. 화해에서 다 그렸다고.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아주 정통한 이쪽은 기본적인 뭐 통신회사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도급은 받아가지고 이윤 좀 남긴 다음에 그냥 그쪽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위에 상부의 그림들 그림들은 지금 말씀 벤자민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거는 턴키 베이스로 하웨이가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제 욕을 하겠지. 여기는 무슨 기계 쓰라, 여기는 무슨 기계 쓰라, 그렇게 했죠. 그것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아, 모르니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개수기 문제 됐지 않습니까? 네. 그 개수기 관련해서 좀 말씀도 하시고 한번 물어볼게요. 네. 실은 어제 혹시 그 제가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셨는지. 네, 보았습니다. 아, 네. 보셨군요. 네. 네. 몇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잘 아,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선거 부정을 가정했을 경우에 그 시나리오 구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구성도에서 어떤 그 지금 일하고 계신 시스템 공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좀 혹시 어드바이스 해주실 부분이 있을지요? 지금 의혹이라면 지금 서버가 있었고 그게 그 본 투표에 대한 게 올라가는 거 그 집계해 가지고 나중에 계속 막 합치는 것까지 다 그렇죠. 하는 루트가 있고 당일 그다음에 투표 당일 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전 투표 그러니까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에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서 갔다고 했는데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들어가는 라인에다가 중간에 그 백도어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신호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처리할 때까지 레이턴시 그러니까 좀 지연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니까 자국이 안 나요. 그러면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 이제 그 장소가 있고, 근데 어제 이제 만드신 거는 그 개수기에서 벨도 라인을 통해 가지고 화웨이의 서버를 통해 가지고 조작팀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중앙선관위로 보내는 쪽으로 이중 시스템을 했지 않습니까? 당일은 바로 직접 중앙선관위로 올라가고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걸 조금 설명해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굳이 화웨이 망을 통하지 않고서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용선에 개수기와 그쪽 이제 그 컴퓨터죠. 일반 컴퓨터가 전용선과 연결돼서 서버로, 선관위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텐데, 그 컴퓨터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같은 전용선을 써서 데이터가 갈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화웨이가 예를 들어서 그 가는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그걸 조작해서 다시 보내는 거죠. 들어온 거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조작하는데, 조작하는데,
그 정도의 조작하는 거는 네. 그 화웨이 백 또 저기 백도어 들어가는 부분에다가 인테그레이션 하면 하고도 남아요. 칩 요만한 칩 하나면 다 끝나요. 그게 뭐 백도 라인 하든지 아. 그냥 같은 라인 가든지 별 관계 없다. 별 관계 없어요.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냥 바꿔치기 하면 바꿔치기 해버리면 그 제 그냥 네. 뭐 저 내 표당 한 표 빼앗는 거는 전혀 문제 없다. 전혀 없죠. 네. 그리고 네. 그것을 그 참관인이 아무리 눈 뜨고 찾아도 그거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컴퓨터 아니 전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를 찾겠다고요? 옛날에 아날로그식으로 옛날에 그냥 하던 그 선거 방법으로 거기에서 에러가 없나 그거 찾고 있으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 그거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벤자민 사장님 말씀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우리가 열심히 다 그냥 개표 과정 열심히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고 어디서 조작이 생긴 거고 여러분 그 점을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뭐 보수 유튜브 중에서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 학자들 중앙언론 지금 한 명도 그냥 중앙언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도 절대 사전선거가 조작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조작이 있었다고 100%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그거는 오프라인 우리가 서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는 성실했죠 한국 사람들이. 근데 우리 손을 떠난 거 개수기를 떠난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다 측정해서 기록해서 넘긴 그 정보는 사이버 세계에 돌아다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두 세계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사전선거의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전선거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거나 아니면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정신 진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에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안 보이 그 말씀이죠.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흥분 좀 해서. 그런데 예. 그러면 전자공학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은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디지털공학 하는 사람도 CPU 만든 사람도 CPU 속을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개념적으로 해가지고 다 그 서킷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돌리고 하는 건데 그게 알고리즘을 하는데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 보이는 것만 중하게 여기겠다. 그거는 적어도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떨어진 사상이에요. 생각이에요. 사고방식이죠. 사고방식이죠. 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디 누가 투표한 그 갈지 않았냐? 네, 어떻게 수천 명을 동원해가 전국에 투표하면 다 갈겠냐? 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해서 그거 없으면 그냥 사전선거 조작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산 50년 보시는 거야, 100년 보시는 거야? 아, 100년 정도 100년, 예, 100년. 네, 100년 뒤떨어진 거예요. 100년이면 뭐 구한말이나 아니면 조선조 가야겠냐? 네. 왜냐면 한국은 그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주입식 교육을 할 때 거기서 떨쳐나와서 스위스로 갔더니 그것을 탈피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도 주입식 교육하고 미국도 주입식 교육을 했는데 스위스는 지금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주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년은 뒤진 거지. 논리적 사고가 안 되니까. 논리적 사고를 안 하죠. 과학적 사고가 안 되니까. 과학적 사고를 안 하죠. 합리적 사고가 안 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마치 기가 차. 거기에다가 또 동양인의 그 사고가 분석적 사고가 그러니까 서양인은 분석적 사고를 하는데 동양인은 총체적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얼굴 쳐다보고 저 사람 기분 나쁘게 생겼어. 이렇게 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야. 설명하려면 설명도 못 해요. 사과가 뭐냐고 하면 사과가 뭔지도 설명을 못 해. 그런 눈으로 이 막 투표하는 거를 보니까 자기의 머리에 안 맞으니까 아니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2,300년 전에 조선에서 핸드폰을 쓴다 그러면 미친놈이지. 근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서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돼가지고 그런 거는 제대로 안 물어보고 아니, 엉뚱한 지 머리의 수준으로만 국정을 끌어나가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맹언을 하셨네요. 내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예. 이거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통계 분석 결과가 현저하게 조작 증거를 제시해도 그걸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아예 문을 닫아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런 거를 갖다가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서울대에서 박사 받아서 그 교수하는 분이에요. 현재 교수예요. 이런 거 보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뭐라 그러냐면 저기 나는 약간 저기 진보는 완전 진보는 아니지만 진보 경향에 있으니까 보내지 말라. 그 사람 공학자예요. 공학자면 그런 게 들어왔을 때 분석해서 그렇지. 그것이 맞다 안 맞다 반박을 하지 않고 아예 보지도 않고 거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공학자가 아니죠. 이상하네. 오늘 정말 저하고 죽이 잘 맞네요. 호흡이 아주 맞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경험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탈피해야 이번에 사전선거 조작 문제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뭐 개수기라든지 아니면 그 전반적인 그런 표를 마지막에 집계하는 그런 과정이 외부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소인데 어떻게 조작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 전문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사실 개수기를 먼저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 전에 지금 이 선거 시스템이요, 거의 많은 부분에서 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분류기를 통하지만 일일이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제 개수기를 통해서 몇 장인지 확인하는 기능만 있다고 해요. 예. 그 개수기는 물론 다른 의혹은 우리는 갖고 있지만 네. 개수기는 확인만 하고 그 확인된 걸 가지고 이제 100장짜리 몇 뭉치를 가져가서 이건 몇 뭉치입니다 해서 손으로 일일이 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집계를 해서 컴퓨터 입력을 한 다음에 네. 프린트해서 벽에 붙이고 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개표하는 데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그 개수기로 써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 그 나온 결과를 직접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낸다고 하고 애널로그 방식으로 다시 하겠다 한다고 하면 굳이 트릭을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전자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네네. 디지털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당연히 쉬운 일로 넘어가지 왜 사람을 일일이 고생을 시켜가면서 그걸 하느냐 네, 이거죠. 저도 그 생각인데 분류기기에서 네. 바로 데이터가 다 분류가 되고 그럼요. 사실은 그 디지털로 다 그 데이터베이스로 나오죠. 나오거든요. 예. 그걸 그대로 보내면 예. 중간에 그 과정이 다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일일이 그걸 수작업을 마치 이건 간단하게 디지털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조작이 없이 우리는 매우 조작 없이 투명하게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일종의 쇼를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네. 왜냐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다 했으니까 당연히 맞겠다고 그런 식으로 네. 말이 나올 게 그런 말이 일종의 나오게. 일종의 그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편을 만들 꼴이 되고 만약에 그게 해서 타이핑해가지고 보냈는데 가다가 딴 것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보냈다고 거기에 도착한다는 거 100% 확인을 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RF로 해서 초고주파로 해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짧은 거리 통신은 와이파이로 해서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와이파이 통신을 해갖고 잡아가지고 그걸 처리해버리면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보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중앙서버에 갔을 거다 이런 거를 그냥 얻는 중에 가능합니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프린터 했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것을 읽어서 여기 보여주는 거는 맞춰 보이는데 그것을 저쪽으로 보내는 거는 조작해서 보낼 수 있는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최종 서버에 들어간 그 사이에 미루는 아무도 제대로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대로 체크를 하려면 그 전체 그 서버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알고리즘을 제대로 다 공개를 하고 그것을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해야지. 수학을 풀었어요. 수학을 풀었는데 아이 나 답 맞아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이게 검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걸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캘큘레이터를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 있어요. 그 검산 부분이 없는 거는 이거는 맞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공개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맞다고 하면 거기에서 무슨 조작이 일어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 집계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해서 그 입력한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관위의 중앙 서버까지 그 거리 그 간격에서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은 거에서 그거를 다 뒤져서 일일이 확인해 볼 사람이 동시에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 아까 그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이 보이는 이 모든 수작업 중심의 시스템이 오히려 그냥 보여기 주기의 쇼인 것 같고 그렇죠. 이것이 그냥 아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그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고 사실은 더 훨씬 간단하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왜냐면 사람이 일단 사람이 거치면 프로그램으로 제대로 짜놨으면 휴먼 에러가 없어요. 아, 네, 네. 사람이 거치면 휴먼 에러가 생겼어요. 3자를 쓸 걸 2자로도 잘못 쓸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걸 휴먼 에러라고 그래요.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도 쓰고 기계도 쓰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을 안 한다고 한다면 카운터 계수기가 아주 구식이라 그걸 할 수 없대. 아무리 구식이라도 지금 21세기예요. 21세기에서 그런 구식을 그거를 돈 주고 사와서 쓴다고요? 그 사와서 쓰는 LG U+ 자체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아까 잠깐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계수기를 처음에 분류기 쓴 다음에 계수기를 한 번 더 쓰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더 오류를 늘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 분류기 할 때 이미 어디에 몇 표 들어갈까 다 끝났는데 또 계수를 한다는 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에러 시스템이 있어요. 에러 시스템이 있고 에러 시스템을 더했어. 그러면 에러에다 에러를 더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0.9라는 에러가 생겼어. 1이어야 되는데 0.9가 됐어요. 0.9가 두 번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0.81이 되죠. 그리고 1.1을 두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1이 되잖아요. 그렇게 더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분류기에서 나왔는데 100장이 나왔는데 그걸 또 다시 일일이 펴가지고 다시 수량을 잰다고 할 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일반적인 사람들 봤을 때는 아 이걸 100번을 한번 센 다음에 또 여기서 분류해가지고 또 100번을 또 센다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학자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죠. 휴먼 에러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게 한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기계는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에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그게 휴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데, 예. 이제 그 장소, 투표를 이 개수하는 그 장소를 떠난 상태에서 중앙 서버까지는 어쨌든 유선이라든지 무선 통신망을 이용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저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 해킹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상상을 해보면 어떤 게 주로 대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킹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용선을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어느 회사에서 회사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인트라넷을 만들고 랜을 깔게 되는데 그 랜하고 그 바깥에 있는 인터넷 사이에는 파이어월, 그러니까 방어벽이 있어요. 그게 있어서 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전용선을 깔아야 되는데 전용선을 안 깔고 일반선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무선으로 움직여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LTE나 뭐 5G나 그 전에 3G에서 나왔던 것이 있잖아요. 네네. CDMA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CDMA는 원래 만들고 처음 쓰기 시작한 데가 군용이에요. 왜 군용이냐면 코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하기 때문에 네. 보안이 굉장히 엄정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못 쓰겠으니까 네. 옥소곤을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를 하는 OFDM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LTE라는 게 OFDM이에요. 근데 5G도 OFDM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OFDM에는 뭐가 안 되냐면 보안이 안 유지가 안 돼요. 아. 공중에서 보안이 유지가 안 돼요. 아. 그거 얼마나든지 그러니까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에도 보면은 아, 전화 그대로 베껴서 도청하는 거. 아, 네네. 그게 맞아요. 네. CDMA에서는 되지 않을 짓을 OFDM으로 가면서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5G에서 물론이고. 예, 네, 5G에서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네. LTE하고 5G에서, 5G에서 이제 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뭐, 지금 그 5G 환경이나 LTE 환경에서는 네. 얼마든지 이 해킹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그 해킹을 통해가지고 수를 조정하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내 표 가운데 한 표를 그냥 가져가고 네.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 통신을 하는데 디지털 통신을 할 때 예, 그 인터넷으로 보내든가 뭐를 보내든가 패킷 단위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패킷 단위로 보내는데 이게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면 다 버리고 다시 받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늦어지는 것처럼 해놓고 그 사이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아. 미리 받아가지고 다 처리한 다음에 에러 계속 만들다가 또 그냥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완전히 그 보안이 완전히 깨진 OFDM을 쓰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작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뭐냐면 그 통신 회사에서 웬만해. 싸게 네.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보안에 가는 거는 무시하고 왜 보이지 않으니까. 군인 같으면 보안이 철저하니까 그걸 무시하지 않는데 이거는 커머셜한 거이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그걸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하고 한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커머셜로 스펙으로 쓴다? 상식이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어떤 개념이 없죠. 개념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중추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벤자민 사장님 말씀을 쭉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 이 유무선 그런 시스템은 중국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중국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선으로 보내는 것 자체를 막았어야 돼요. 유선으로 해가지고 전용선을 썼으면 중간에서 따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거 있죠. 그러면 개수기에 무선 그 부분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제 선관위 측에서는 그리고 거기 갔었던 분들 다 하는 얘기는 개수기는 단지 이 그 표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 숫장을 숫자를 100장이 맞는지를 세기만 하는 용도로만 쓰인 거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만약에 조작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거기에 QR코드를 인식을 한다든지 거기서 몇 번을 찍었는지 확인해서 작은 어떤 무선칩 같은 걸 해가지고 중계기 쪽으로 보내는 게 화웨이 중계기 쪽으로 보내는 게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그걸 조금 상시하게 그게 굉장히 내가 볼 땐 궁금하고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것은 지금 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떤 사람이 테러를 하려고 그랬어. 네. 폭탄을 설치했어. 네.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요거, 이거 두께가 얼마나 돼요? 어? 기껏해야 1cm도 안 되는, 이렇게 얇은 거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한다. 그리고 박스, 그게 쉴드 케이스라면은 그 고조파가 못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 핸드폰이 엘리베이터 그 쉴드 케이스에서도 터지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네. 그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엉성하게 박스 만들어 놓은 것이 믿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 그 무선 기기에서 네. 그 화웨이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뭐 5G나 와이파이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특수한 방법.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와이파이가 터진다고 하면은 와이파이가 그 SSID라고 와이파이 이름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게 어떤 다른 통신으로 보낼 수도 있을까요? 그럼 초음파 쓰면 되죠. 아, 초음파요. 네. 예를 들어서 빌자면 그 적외선을 쓰든가. 아, 적외선. 네. 지금 우리 리모컨 컨트롤에서 다 쓰잖아요. 이 방 안에서 여기 저쪽에 있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탁 틀어도 튀어서 불러 가요. 아, 네. 그래서 동작이 되잖아요. 네. 짧은 공간 안에서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와이파이가 아니고, 네네. 아예 핸드폰에 그러니까 칩을 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화로도 바로 연결이 되죠. 아. 근데 그 전화는 자기네 회사 거니까. 아, 네. 아, 그럴 수 있겠네. 이러고 다 지워버리면 네. 알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5G 망이라는 게 사실 그 통화는 기본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 U+ 5G라고 적혀 있는 그 화웨이 중계기가 네. 그냥 일반 전화기를 중계하는 그런 정도의 통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네요. 아, 그 당연히 네. 하고 네. 거기에다 플러스 데이터 전송까지 되죠. 네. 네. 고속의 데이터도 전송이 돼요. 네. 아, 그러면 원래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네. 수작업 중심의 어떤 그 개표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네. 마지막에도 이제 컴퓨터로 전용선으로 해서 이제 그 수작업으로 자료를 네. 이제 선관위로 올려보내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간에 무선 기기잖아요. 화웨이 중계기라는 게. 무선 기기가. 무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왜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게 일종의 그 허브처럼 허브요. 네. 네 허브처럼 그 짧은 기간 거리에 어느 정도 이상을 못 가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 랜 이서넷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서넷 같은 경우도 패스트 이서넷이라고 하면 100m 정도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50m를 써요. 그 중간에 한번 허브를 써서 네. 증폭을 해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네. 화웨이를 넣어가지고 딴짓을 하면 아. 못 잡는 거예요. 네. 중계기 안에. 네. 중계기. 그러니까 중계기라는 게 그러면 허브 같은 거. 네네. 그러면은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중계기라는 것은 멀리 갈 수 없는 어떤 신호를 중계기를 거쳤다 갔을 경우는 더 멀리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인데 네. 이 랜을 갖다가 썼을 때 보통 네. 여기서 컴퓨터에서 나오잖아요. 저기에서 네. 나오는 거는 이서넷 랜이에요. 네. 이서넷인데 그건 인터넷하고는 달라요. 이서넷 랜인데 그게 어디로 갑니까? 줄을 따라서 가든지 와이파이라고 하는 무선을 통해서 가든지 가서 어느 박스에 들어가죠. 그 박스가 그게 일종의 그 신호를 터미널 예.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걸 스위치라고 해서 예. 이쪽으로 들어온 걸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들어온 걸 저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스위치도 있고요. 네. 여러 종류예요. 그거는 네. 그건 네트워킹에 네. 들어가는 종류들이거든요. 네. 그거에 그것을 컨트롤하는 장비 자체에다가 그 화웨이 백도어를 만들어 놓으면 네. 그거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안 된다고 하는 정도가 되거든요. 아, 네. 그것도 그 안보 전문가가 아까 몇 시간 전에 만난 안보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안보 전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한국의 삶에서 느끼는 거는 그런 이 전쟁을 대비하거나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대비하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어도 그 겪은 세대는 거의 늙고 죽어갈 때가 됐고 안 겪어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좋은 결과만 가지고 어? 세상에 누가 그럴 일이 있어? 다 모든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성실하면 왜 교도소가 있습니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 가정하고 맞죠. 항상 선의를 위반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예. 되는데 예. 지금 저는 이제 중계기가 예. 예.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아까 백도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럼 그 화웨이 중계기가 본래 설치하려는 목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설계할 때는 예. 그러나 그 설계 목적 이외에 방금 얘기하신 백도어 같은 걸 통해서 예. 그럼 계수기는 그걸 세는 것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QR코드의 정보와 그걸 이제 그 어떤 누구를 찍었는지 그 정보를 소형 무선 장비를 통해서 화웨이를 연결해서 백도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백도어로 네. 연결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네. 그 정상 서버로 갈 수도 있고 아 자유자재네요. 네. 네. 근데 그때 근데 그 계수기가 그게 네. 나갔다가 들어오면 시간이 왕창 걸릴 것 같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나갔다 예,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을 갔다 왔다 이렇게 한다면 빠를 것 같죠. 전자는 네.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아요. 그걸 생각하면 네. 별로 늦은 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그 네트워킹 장비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 동영상을 봅시다. 어느 사람이 동영상을 보는데 똑같은 동영상을 보니까 조금 시간 차이가 나. 네.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동시에 다 못 보내기 때문에 네. 레이턴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버퍼링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파이프라인처럼 요게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서 요만큼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올 때까지 요 시간은 항상 똑같은데 이제 이 다음부터는 계속 되니까 빨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레이턴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자유자재로 적당히 조절하면 네. 1, 2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전장 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예. 그럼 사실 뭐 지역적 개념이란 것은 거의 없죠. 없는 거네요. 예. 옆에 있으나 뭐 미국에 있으나 예. 중국에 있으나. 되레 그러니까 무선으로 가든지 뭐 유선으로 가든지 하는 속도보다 그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 속에서
프로세스 하는 시간의 딜레이, 소재에서 한 딜레이가 더 길어요. 아, 그러면 한 가지만, 그럼 방금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이 정보들을 몰래 이제 가져갈 수도 있다 얘기하셨는데, 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개표한 현장에 개수기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걸 다 이게 열 개에서 열 몇 개 정도?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표가 확인되는 것을 정보가 쭉쭉쭉 갈 텐데,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중계, 화교 중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내려고 필요한 것이 몇 바이트가 필요하겠어요? 그래. 하나당, 그러니까. 한 패킷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죠. 한 패킷이라고 해봐야 3K 바이트예요. 네. 3K 바이트면 3000자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3K. 네. 네. 그러면 3K 바이트를 그게 전송 속도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게 80bit per second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핸드폰이 보통 100메가죠. 이게 80메가비트. 5G는 모르겠고 80. 80이라고 그랬잖아요. 80메가죠, 메가. 80메가비트 per second예요. 네. 그러면 바이트로 하면 글자로 본다면 8메가바이트 per second이에요. 네. 8메가는 8000자예요. 네. 그러면 8메가만 8000이 아니죠. 8K가 8000이죠. 그렇죠. 8메가니까 메가니까 곱하기 1000. 800만. 네. 그러면 1초에 800만 글자들의 정보를 대량으로 보내.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정보가 800만이 아니라 8000개도 안 될 텐데. 네. 그러면 0.1초, 1ms면 다 해결이 되겠죠. 네. 모든 걸 한꺼번에 처리해도. 네. QR 코드 조금 한번 물어보세요. 아, 네. 그 QR 코드가 이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 QR 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혹시 그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그 QR 코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네. 뭐 지금 뭐 예를 들었다면 거기에 뭐 그 필요한 정보만 넣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정보까지 집어넣어도 아무도 몰라요. 아, 네. 그러면은 제 궁금한 부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으로 넣을 수, 암호화해서 넣을 수도 있나요? 그것은 눈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아, 네. 그렇죠. 바코드 같은 경우는 눈으로 이중으로 돼요. 아, 네. 바코드는 바의 크기에 따라서 보이고, 네. 그 밑에 또 숫자로 써져 있어요. 숫자가 있죠.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될 수 있지만, 네. QR코드는 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번에 사전선거 관련해가지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지금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명선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예.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이거의 그러니까 전자적인 거 이런 컴퓨터적인 것을 전문의가 누구도 말을 안 해준다고 하면서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야. 그것도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전화 받고는 차라리 오라고 그랬더니 인천까지 왔어요. 왔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다 듣고 그 다음에는 선관위 안에까지 들어가서 한 사람은 그 기록을 남기려고 동영상을 해놓는데 오픈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거를 위해서라도 얘기를 하느라고 했는데 네 명이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적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우기거든요. 왜 소프트웨어를 공개 못했느냐? 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기업의 비밀이라 기업의 카피라이트에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선관위 관계자입니까? 예, 선관위 관계자들 그런 얘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전직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었어요. 나중에 그 중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LG 가서 해보자고 하니까 발로 차고 삼성 가서 하자니까 발로 차고 그래서 구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구글에서는 자기네들이 플레이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굳이 그 운영체계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아이폰하고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부사장을 해주면서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볼 때는 굳이 자기네들이 돈을 챙긴다고 해도 오리지널 카피라이트가 있는 저작권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당할 것 같으니까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픈소스를 공개했더니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은 사스 하나 그 설치한다고 일조라고 벌벌벌벌벌 떨어요. 근데 1년에 전 세계에서 20조를 걷어갑니다. 사드 이렇게 하시네. 사드 미사일. 사드 미사일은 1조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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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드로이드 폰 그 카피라이트 로열티를 네. 20조를 걷어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폰이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 그 할 겁니다. 그러면 10조씩 그 10조 날리는 데서 눈 하나 깜빡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을 공급해 줬느냐? 아니에요. 오픈소스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픈소스라고 그 회사가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으면 오픈소스 해도 돈은 다 대로 컬렉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번 사건을 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맨 처음에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좀 차이가 나는 줄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그 유튜브를 보면서 조시아님이 한번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그런 제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당시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가정에는 굉장히 그 정교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냥 가정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왜? 구체적인 면이 있거든. 네. 구체적인 면이 없으면 특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면이 다 나오는 걸 보면서 도대체 그 지역구에서 뭐 3단위, 4단위 뭐 이런 식으로 조작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비례대표에서도 퍼센트로도 또 날라갔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걸 수학으로 수학자가 풀어가지고 수학 공식을 딱 만들었어요. 네. 제가 전자공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 이론을 수학적인 바탕을 하기 위해서 매틀랩을 조교도 하고 수치 해석학 교수한테 그 실험 조교까지 했는데 그 입장으로 보니까 이건 공식이 다 나왔다? 이건 100%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비교적 좀 잘 아는 수학을 잘 하시는 분한테 네. 전화를 했더만 이 잘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자연현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2500만이 넘는 유권자들이 3일간에 걸쳐가 표를 던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회현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회현상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같은 사회현상은 다음에 똑같은 사회현상을 레플리케이션,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비슷하게 재현하더라도 항상 엡실론에 오차가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나. 예.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던 로이 킴이라는 분이 예. 21대 총선의 총결과를 가지고 예. 그거에서 규칙성을 찾다 해가지고 거기서 딜라이브라고 하죠. 예. 뭘 유도를 했는가 하니까 수학 공식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예.
이 관측치에서 수학 공식을 유도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 수학 공식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 정확하게 이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델링에서. 그러면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현상이 아니라는 거지. 공식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공식이 만들어졌다고 사회현상이 아니라고만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자연계에 우리가 해석을 못하는 것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풀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공식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모델링을 만들더라도 예. 항상 y equal fx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항상 그렇죠. 뭔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 수학화된다는 수학 예. 공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엡실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y equal fx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 y equal fx라는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제너레이팅입니까? 만들어낸 것이 21대의 총선의 사전선거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병규 TV에서도 그 하는데 이병규 그 대표가 자료를 하나 보여주셨더라고요. 그게 그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정치학 박사면서 선거 그 조작 선거 예, 조작 선거 선거에 대해서 연구만 하시는 분인데 세 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을 그 부정 선거라고 했는데 그 나라에 진짜 부정 선거가 있었어요. 요번에 2020년 의회 선거는 조작이라고 하고 하는 논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최소한 거기에 그래프들이 보면은 이쪽에 아닌 쪽에 그러니까 당일 투표 쪽에서는 랜덤하게 표가 아,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서는 네, 어떤 패턴이 보여요. 네. 그 패턴이 보인다는 거는 랜덤이 아니라 수학 공식이 들어갔다는 식이 되는 거고 아, 네. 그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뭐라고 거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냐면 그게 그 헌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가 한 10만 표가 미싱,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이나 랜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좀더 주장하는데 예.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통계적 규칙성이 너무나 뚜렷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을 이용해가지고 아 95% 확률로 99% 확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수학 공식이 딱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랜덤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한번 이번에 그 통계 분석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판단이 들던가요? 네,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이제 통계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함을 여러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치화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지 않고는 그냥 이상한 느낌으로만 끝나는데요. 그걸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긴 했지만 데이터로 일단 만든 후에 그 모습들을 쭉 봤을 때 대단히 이상한 감을 느꼈고 대신 이제 이 엑셀이라는 도구가 참 좋은 게 얼마든지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하는데 더 이상의 복잡한 함수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적당하게 곱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좀 오차 같은 거를 없애고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왔다 갔다 가볍게 오차 범위 내에서 일종의 자연현상처럼 사람의 마음이 자연의 일부분이잖아요. 1% 어떨 때는 어떤 지역은 또 이렇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고 이런 어떤 작은 오차가 아니라 아주 공통적으로 한 사람은 예, 어떤 특정당을 어떤 사람은 어떤 쪽은 또 이렇게 특정당을 또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사람이 다르냐 하면은 그 이제 그 종교 분포를 그리는 그 구성 소스 데이터가 예. 전혀 다른 구성원인 게 아니고 그렇죠. 같은 지역 사람들이 예. 또 그게 또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또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이 똑같이 10% 내외로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는 게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현상이 아닌 어떤 그런 공식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냥 재미 삼아 가지고 이제 도표를 만들었어요. 왼쪽에는 사전 선거, 오른쪽에는 당일 선거, 사전 선거에는 민주당 후보, 통합당 후보, 또 이 당일 선거에도 이렇게 민주당 후보인데 동을 이제 종로구를 해봤습니다. 네. 종로구를 딱 해보니까 이쪽은 푸른색, 붉은색. 동도. 잠깐만. 그러면은 지역구마다 서울의 무슨 종로구 여기뿐만 아니라 종로구를 안에 살펴보면 또 동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그 동도 전부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건 that's impossible. 매크로 뷰. 네. 마이크로 뷰. 내가 이제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네. 자. 나는 예상을 했어. 네. 그러니까 데카 뭐라고 하죠? 데카 이게 부채가 탁 되는 거 있죠.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네. 데칼코마니처럼 애들 물감에 탁 이거 하는 것처럼 전국의 서울 지역, 네. 경기 지역이 꼭 같은 행태가 그대로 복제된 것처럼 종로구의 동 단위의 선거구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동 단위도. 그러니까 이쪽은 사전 선거는 쫙 똑같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이쪽에는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이수진 씨하고 또 나경원 후보가 나왔던 데를 네. 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면서 뭐라고 할까 좀 건설적인 분노가 생기는 거야. 사람들은 아들이 막 말리는 거야. 아버지 말라고 그렇게 총대를 매냐고 다음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또 후폭풍이 얼마나 크겠냐고 좋다 최한께 물어보니까 마지막에 나라 떠나면 되는 거다. 그럼 됐다. 그러면은 옳은 대로 하자. 그게 뭔가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세상에 너가 그렇게도 되나야 이죠. 국민들이 개돼지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되냐. 그리고 또 어디죠? 저 오세훈 후보 나오는데 네. 광진구월 광진구월도 처음에 그러냐. 사전선거에 그 고민정 후보하고 딱 하나 또 고민정은 항상 플러스. 네. 이게 항상 마이너스. 그런데 그거를 구로 들어가서 또 그 안에 네, 동도, 동도 똑같이 그 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동 사람이 다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네. 당일 투표는 랜덤 워크. 네. 네. 아, 제가 사실은 동 지역은 조사를 못 했거든요. 맞아. 너무 많아서. 재미삼아. 그래서 아, 일부 지역만 했더니 하고 싶거든요. 일부 지역을 해 가지고 그걸 방송을 했더만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계시를 있는 것 같다 이런 농담도 하는 거예요. 확률이 나올 수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 조악하고 거칠고 초보적인 그런 단계로 개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범죄 행적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돼서 전 국민들이 21대 총선의 결과표로 갖고 있으니까 지금 얻은 건가 뭐 제주도인가 아니면 전남 어딘가 뭐 서울 어딘가에 또 젊은 친구들이 엑셀 돌리고 있겠지. 그렇죠. 엑셀 계속 새로운 그걸 어떻게 지우겠냐야. 그 엄청난 엄청나게 잘못된 거를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있겠냐야. 그러니까 뇌물 받은 것은 그냥 던져버리고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이 젊은 사람들이 엑셀 마음껏 돌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알려진 걸 보면은 거의 집단지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전국 각지에서 아무 이해관계 조슈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 저도 24시간 전에는요 얼굴도 못 봤어요. 통화도 못 했어요. 근데 12시간 전에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만나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거를 정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세상이 바뀐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각 분야의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을 올려가지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집단 지성이 그 그 악의 뿌리를 파헤치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세상에 사는 것을 그분들은 전혀 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지금 과학이나 공학을 하지 않고 인문학을 하면 가능합니다. 인문학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면 전문가인 보좌관을 둬가지고 제대로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다 판단해갖고 딴소리 하게 되면 아 내 생각에는 안 맞아. 그것처럼 진짜 기가 막힌 게 없어요. 기가 막힌 게 없죠. 그게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뇌에는 시냅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냅시스가 있는데 니코틴이 들어가면 시냅시스에 교란을 일으켜요. 아하. 그렇게 됐을 때 뭐가 일어나냐면 완고해진다고 그래요. 아하. 노인네들이 완고해지는 게 거기에서 완고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식의 생각인가요? 완전히 뇌가 완고해져가지고 지금 그 나이보다 한 50살 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고함. 예. 이 완고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완고함만이 아니고요. 그게 또 뭐가 있냐면 그 선입감이 무서워요. 선입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56년에 존 카스타스가 만든 디지털 통신 이론을 거기에 그 싱크로나이즈 시스템이라고 해갖고 동기 시스템이에요. 코헤런트 시스템인데 그걸 난 코헤런트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을 그걸 깼어요. MIT 박사 출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평생 배운 거는 PLL, 페이스 루프 락만 배웠지 그것을 깰 수 있는 거, 그것도 깰 수 있는 것도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깬다는 거. 그게 자기네 자존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주면 자기가 배운 게 다 헛거가 되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어. 편견. 예. 선입견. 고정관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특허를 그렇게 많이 내고, 이제부터는 다 수학으로 내기 위해서 수학과 조교까지 해가면서 수치 해석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매틀렛 공부해갖고, 전부 다 수학으로 완전히 다 풀어서 세계에다 딱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시네요. 예. 얼마 전에, 서점가에 조지 길드 책이 나왔더라고요. 예. 조지 길드란 사람이 저희 대학 다닐 때 뭐 그 레이건 행정부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예. 언제 조지 길드야? 이렇게 뚝 해보니까 그때 명성을 얻고 나서 다시 대학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수학 물리학을 다 배워가지고 그렇죠. 가능하죠. 그 사회과학에 관한 책을 쓰던 사람이 기술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는데 지금 내 생각에 나이가 7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뇌공학을 하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 기억, 달달달달 외우는 단순 기억, 어느 특정 학교를 가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27살이 피크가 일어납니다. 단기 기억, 단순 기억은 27살이 피크인데 창의력은 단순 기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저기에서 그 이해력에서 나옵니다. 이해력은 70살까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증가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그래도 증가하는데 85살이 인간의 뇌가 최고로 그 창의력이 나오고 이해력이 절정이 될 때가 85살입니다. 제가 60이 넘었는데 110살에 때 지금의 그 이해력이 110살에도 유지가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 참 이 종합적인 포괄적인 그런 그 토론이었는데요. 네, 벤자민 참 윌컨슨 이 사장님이 너무나 해박하셔가지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지식이 충전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식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사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사전선거 조작과 관련된 그런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통념 같은 걸 일단 내려놓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통계 분석이라든지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진실을 만나실 수가 있고 그 진실이 단순히 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앞으로 수호할 수 있겠느냐 민주주의 꽃인 우리의 선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하고 깊게 연결되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자식들의 앞날과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사심이나 사익이 아니고 진실이 뭐냐 사실이 뭐냐 참이 뭐냐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이번 문제를 보시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주 큰 일을 하신 조슈아님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후원도 하시고 그 다음 저도 후원 좀 하시고 구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진리의 횃불을 높이 올려서 대한민국이 길이길이 번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